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안의 화제. 네. 샘플 베스트 5, 악플 베스트 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악플 베스트 5의 첫 번째 손님. 아직도 먹방하니? 끈질기다 너. 이 문어 대가리야. 나보고 끈질기대. 이놈아, 니가 더 끈질기다. 니가 더. 야, 이제 그만큼 악담했으면 지칠 때도 됐잖아. 뭘 아직도 그렇게 감시하고, 응? 아, 정말 문어 대가리? 넌 무슨 대가리냐? 응? 그래. 내가 머리털 빠지는데 네가 뭐 도와준 거 있냐, 이놈아? 난 그래도 옛날에 이 머리로, 응? 가발 모델 됐어, 이놈아. 너는 모델 해본 적 없지.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용돈 드렸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머리 빠진 것도 돈이 되냐? 그때 저는 벼락처럼 깨우쳤죠. 아하, 결핍이 오히려 발전이 될수 있겠구나.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치환될 수 있겠구나. 석가만 예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도 깨달았어요. 아우, 정말. 결핍이 문명을 창조한다는 얘기죠. 야, 인문학적 지식 없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네. 머리칼의 결핍이, 네? 새로운 또 배역을 낳고, 모델을 하고, 네? 나보다 덜 빠진 모든 탈모인들의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 샘플 베스트 5의 첫 번째 손님.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 CF 섭외 안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낭독 공연 하나 했고요. 아이 동학을 만나다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또 하나. 비대면 공연, 네. 지방에 가서 또 로미오와 줄리엣 했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드라마나 영화 CF가 아니라 뭐덜 알려질 뿐이지. 저는 끊임없이 배우로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김학철이 배우니까 연기를 떠나서 살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은 낭독 공연도 한다는 얘기죠. 네? 오늘도 헤르만 헤세의 행복해진다는 것 시를 낭독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활동하는 배우입시다. 네. 뭐 섭외 안 온다고 뭐 멈추지 않습니다. 네. 악플 베스트 5의 두 번째 손님. 맨날 라면만 처먹냐? 지겹다, 지겨워. 네, 요즘 제 근래 라면 먹방 좀 자주 한건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라면만 처먹냐? 빵 터졌어. 하긴 반성합니다. 그래요. 뭐 먹다 보니까 또 그렇게 라면만 이렇게 자주 먹게 됐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 라면 먹방이 그래도 조회수가 빵빵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또 먹게 되네. 참 구차하다. 별걸 다 변명하고 있네. 아우, 변명도 안 해. 샘플 베스트 5의 두 번째 손님. 대조영 퇴조한 건 정주행 세번 했어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해. 우리는 사실 찍고 나서도 에? 촬영하느라고 제대로 못 보거든. 뭐 재방송이나 한번 볼까 말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세번 했대. 대사도 외우겠다. 이분들 덕분에 먹고 산단 얘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 봐. 아니, 시간이 없어. 한번 보기도 힘든데 세번 봤대. 정주행. 이분들의 노고 덕분에 먹고 산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악플 베스트 5의 세 번째. 이제는 화도 안 나. 맨날 놀고 처먹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내가 나라 망쳤니, 이놈아? 응? 아, 맨날 놀고 처먹는데. 그래, 먹방하니까 먹어야지. 먹지 않고 먹방할 도리는 없잖니. 그리고 나라꼴이 어때서? 응? 네가 그런 맛잘 고쳐놔. 나라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뒤에서 방구석 여포질이나 하지 말고. 정치는 방관하고 혐오할수록 혐오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야, 말 잘한다. 그렇지. 정치를 경멸하고 혐오하기만 하면은 그런 수준의 정치만 만나게 되는 거야. 응? 자, 기가 막히지 않아?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지 말란 얘기야. 대안을 제시하고, 네?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하란 말이야. 응? 선플 베스트 5의 세 번째 손님. 어우, 저는 이거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왼쪽 포조개가 너무 멋져요. 처음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니 잘생겼네요. 야, 그렇게 많이 방송을 했는데. 왼쪽에 보조개 하나 난 거. 컬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듯이 발견했단 얘기죠. 알려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제가 인문학 시간에 첫 번째 얘기죠. 보조개를 발견하지 않으면 보조개가 없단 얘기죠. 감사합니다. 콜럼버스보다 위대한 그대의 발견. 네, 감사드립니다. 악플 베스트 5의 네 번째 손님. 이야, 투정부리네. 하루에 영상을 세 개씩이나 올리다니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간다, 이 문어 새끼야. 아, 나 문어 좋아한다니까. 내가 문어 라면도 먹었잖아. 근데 왜 머리털 없다고 자꾸 문어라고 놀리니? 너 그러다 자다가 탈모된다. 누가 그러더라. 응? 문어 새끼라고 놀리는 놈들에게 탈모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어떤 찐팬이 해준 얘기야. 아우, 시원해. 고마워요. 대신 원수를 갚아줬어. 선플 베스트 5의 네 번째 손님. 연기에, 먹방에, 신앙독에, 쿡방에, 못하는 게 뭐니? 어우, 아주 앙칼지게 물어본다. 이건 선플 베스트야. 기분 좋지. 다재다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12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저녁 때거리를 걱정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는 얘기죠.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불리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인생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든가, 에? 백종원 씨처럼 요리를 잘하든가. 하나만 잘하면 끝나. 팔방미인 필요 없어. 일방미인이 좋아. 그래. 재주가 넘치다 보니까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악플 베스트 5의 다섯 번째 손님. 신앙독하는 거안 어울려. 악당답게 행동해, 이 문어 새끼야.
야, 이놈은 문어를 굉장히 싫어하나 봐. 신앙독 하는 게안 어울린단다. 어떤 사람은 참 목소리 좋다고 막 울고 그러던데, 그 사람은 뭐 고장난 귀를 갖고 있나? 응? 야, 그 뭐가 어울려? 나름대로 인정받는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그대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인성이 문제야. 선플 베스트 5의 마지막 손님, 출연료 좀 깎아주고 제발 잊혀지기 전에 빨리 복귀하세요. 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뭐, 좀 깎아주고 출연하면 낫지 뭐.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섭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큐 드라마, 다큐멘터리 또 거기 출연하기로 돼 있고, 또 월요일 날 촬영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자꾸 얼굴을 내밀어야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출연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새롭게 집어넣겠습니다. 이 코너를 오늘의 한 줄평. 악플도 팔아먹는 김학철 TV는 과연 선악을 넘나드는 TV인가 아닌가? 여러분께서 활발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으하하하.